자, 답은 한번 볼게요. 8월 25일이네요. 당해 다음 연도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 180만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 납부하였다. 단 법인세 납부액은 뭘로 처리해라?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라. 이런 말이 나와있죠. 우리 혹시 이러면 세금과 공과라고 아시나요? 세금과 공과는 비용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 계정을 쓰지 마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무시하셔서는 안 돼요.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보니까 중간 예납세액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간 예납세액 얼마? 1800불을 무엇으로? 보통 예금으로 납부하는 내용. 따라서 보통 예금이 나갔으니까 대변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왜? 쉬우니까 보통 예금이 될 것이며 1800불. 자, 문제는 어떤 거냐면 중간 예납세액 이것을 무엇으로 하는가? 요거 세자가 끝났다고 세금과 공과로 해서는 안 된다. 왜? 문제에서 법인세 납부액은 무엇으로 한다? 자산 계정이잖아요. 이렇게 세금 먼저 내는 거, 자산은 먼저 내는 세금이라고 뭐 선납세금. 선납세금이 자산 계정입니다. 한번 볼까요? 세금. 자, 세금은 일반적인 세금. 세금 납부하는 내용. 일반적인 세금 납부는 뭐? 요는 세금과 공과예요. 세금과 공과입니다. 공과가 되는데 이런 비용이에요. 비용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중간 예납 세금, 예납세금,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고, 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세금을 내면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선납세금이 되겠죠? 이게 선납세금. 선납세금이 자산입니다. 자산이에요. 따라서 시금은 밑에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야 되겠다? 선납세금 얼마? 1800불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하고 없죠? 구분은 3번,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8월 25일날 입력하러 갑니다. 자, 0825. 다음 차변 3번. 선납세금이죠. 선납세금이 180만원 1800불. 다음 대변. 4번. 보통예금 103번이죠. 18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아무튼 입력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것들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회계하시는 분이 이렇게 확인 안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내 눈을 믿으셔야 돼요.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요 문제에서 포인트는 무엇이 되겠다?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는데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요거 이렇게 세금을 내면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선납세금이라는 거. 이것을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5번. 자, 영업부서네요. 9월 26일 영업부서 직원 김민성에게 지급한 9월분 급여는 다음과 같다. 자, 공제 후 차감하는 지급액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일단 이거 급여에 대한 말입니다. 급여에 대한 말인데요. 두 번째예요. 급여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영업부 사무직 직원일 때는 지금처럼 급여라는 계정과목을 선택하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생산부였으면 무엇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임금이 되겠죠. 임금이 됩니다. 사무직은 급여, 생산직은 임금입니다. 지금은 영업부서니까 사무직이고요. 급여가 됩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이렇게 되겠네요. 간단하게 급여 주는 내용 이렇게 되고요. 급여 구체적으로 얼마 줬는지 볼까요? 급여는 240입니다. 2400불을 줘야 되는데, 자, 얼마? 40, 뭐가 이리 많이 뺐나요?
아, 이러니까 못 살죠. 이 240만 원 중에 이건 뭐 40만 원대 삐면 뭐 이거 어째 살아란 말입니까? 맞죠? 예, 안 되죠. 떼야 되는데 어쨌든 뭐 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원천 징수 얼마? 400불 하고 이 뿔뿔을 무엇으로? 보통 예금으로 금으로 주는 내용. 이거 이해되시죠? 자, 급여는 사무직이니까 급여가 됩니다. 240만원 원천징수 나왔죠? 돈을 주는 내용 플러스 원천징수니까 예수금 얼마? 400불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 되고요. 이뿔뿔 팀자고 맞네요.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보통예금 좋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뭐 상품 이런게 좋아요.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에 돈이 나갔네요. 대별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 과목 없죠? 9번은 3번, 4번 9월 26일 날 입력하러 갑니다. 공구, 이료, 차변, 3번, 급여, 801번이죠. 금액은 얼마? 2400불 대변, 4번, 예수금, 254번, 얼마? 40만원, 400불 대변, 4번, 보통예금, 103번이죠. 200만원 이렇게 하고요. 확인 들어갑니다. 날짜 맞고요. 801번 급여 맞고요. 240만원 맞습니다. 대변 예수금 맞고요. 보통예금 맞습니다. 40만원에 240만원 대차차익 발생 안됐네요. 예, 입력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뭐 포인트는 무엇을 잡을 수 있는가 하면 일단 영업부서 급여는 급여로 하고 생산부서 급여는 임금으로 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지금은 공제 후 이때 있잖아요. 공제되는 금액은 무엇을 한다? 원천 징수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선납이 아니고 예수금이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네요. 사실은 지금 출제자는 이거 예수금 40만원에 대해서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포인트가 됩니다. 6번 한번 보겠습니다. 평범한 문제네요. 6번. 자, 6번 조금 어렵습니다. 아, 6번이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 6번 문제 아주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문제는 저하고는 다루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6번 문제 같은 문제는 전산 세무에 많이 나옵니다. 그나마 이 사람은 좀 잘 해준 겁니다. 자, 한번 봐요. 12월 18일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모두를 1500만 원에 처분하고 매각 대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처분 시점의 장부가액은 얼마? 1325만원이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은 150만원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 한번 해봐요. 자, 이거 단기 매매 증권처럼 우리 회사 주식을 자기 주식이라 그래요. 우리 회사 주식을 이미 만들어진 우리 회사 주식을 샀다 팔았다가 가능합니다. 그게 자기 주식이에요. 자기 주식이고 이 자기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거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주식이래요. 자기 주식 팔고 돈 받는 내용. 받는 내용이 되고요. 자, 첫 번째 자기 주식 얼마짜린가 볼까요? 살 때 얼마 주고 샀습니까? 1325만원. 1325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1500불에 팔아. 이익 봤죠? 얼마 이익 봤나요? 175만원. 이익 보고, 돈은 무엇으로 받았다? 보통 예금으로 받는 내용.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보니까 자기 주식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1325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 1325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모두를 1500만원에 처분했죠. 1500만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차액이 발생되잖아요. 차액이 발생되네요. 1500만원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네요. 차액 175만원 뭐 이익 받습니다. 이익 본 거. 그리고 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어떤 거냐면 요거네요. 요게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풀겠습니다. 자, 요거 없다고 생각하고 풀겠어요. 요거 있는 것은 조금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요렇게 문제를 요렇게 제가 바꾸겠어요. 이렇게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여기까지만 요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게 먼저 되고 나서 이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요렇게 돼 있네요. 아니네요. 잠깐만요.
요거 다 없으면 요 문제를 못 보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요거 과연 요거 요거 요게 없다고 생각하고 풀겠어요. 자, 그러면 뭐 제가 뭐 딴 건 아니고요. 요거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 잔액은 없다고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 풉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타 주식은 자기 주식입니다. 자기 주식 얼마? 13250불. 일단 보통 예금 들어온 거 이해되셨죠? 보통 예금에 얼마 들어왔을까요? 15불불. 이해되십니까? 이익 봤잖아요. 우리의 타 주식을 팔고 이익 본 거 뭐?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은 자기 주식이 되고 파는 것은 무엇이 논다? 처분입니다. 이익 봤으니까 뭐? 이익. 계정과목 1이 실제로 손해봤으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습니다. 이게 얼마? 1750불 이렇게 되고요. 자, 계정과목이 3개니까 팀 짜야 되겠죠? 어떤 거? 자기 주식과 이렇게 한 팀이 돼야 되겠네요. 한 팀이 돼야 되고. 자, 다음. 자, 이렇게 팀이 이래야지 1500만원 딱 맞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보통 예금. 따라서 자비는 뭐가 된다? 보통 예금.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이 없습니다. 9번은 3번, 4번.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무엇이? 요것이 없었을 경우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일단 요거는 둘째 문제예요. 요거는 나중에 생각합니다. 이 문제. 예? 오해가 있으시네요.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답안지에는 1750불이 없네요. 당연히 없죠. 왜? 이거 없다 치고 제가 붕괴를 해버렸잖아요. 맞죠? 이거 전제 조건을 놓치고 있네요. 이게 없다 치고 지금 제가 문제를 풀었으니까 당연히 답안지의 답과 맞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됐다요? 없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돼야지 여기서 이제 요거 연결시키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밑에 것, 이것까지 연결되는 건 당연히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되셨다요? 자, 요거 없다 치고 하는 겁니다. 없다 치고는 충분히 돼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의 다 주식 얼마짜리를 1325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1500만원에 팔았어요. 팔고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잖아요. 따라서 보통 예금 1500만원 되는 거 이거 이해되셨죠? 네. 왜? 또 우리가 1500만원 받았으니까 자기 주식 1325만원짜리 나간 거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1325만원짜리를 1500만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본 거 이해가 됩니까? 네. 이익 175만원 이익 본 거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팔았으니까 처분 노는 거 이해됩니까? 네. 무엇을 팔았습니까? 자기 주식. 그래서 자기 주식 파는 것은 팔았던 이익 보면 이 계정과목 이름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됐어요. 다음입니다. 이게 된 상태에서 자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보니까 요게 이제 갖다 놓게 뜹니다. 이렇게 갖다 놔요. 자, 요게 없었더라면 요것이 없었더라면 노란 부분이 요 부분이 없었더라면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이게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달라집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처분이 이런 것들은 자본 항목입니다. 자본 항목들이에요. 자본 항목들은 매년 연결이 됩니다. 즉 다시 말했어 단기 매매 정권 처분이익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단기에 끝이 나요. 내년엔 0부터 새로 출발하는데 자본 항목들은 0으로 끝이 안 납니다. 내년 되면 작년에 손해본금이 있으면 올해 그 손해본금이 넘어와요. 작년에 이익본 돈이 있으면 올해 이익본 돈이 넘어옵니다. 상계 처리가 돼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얼마 있었습니까? 150만원 있었잖아요. 맞아요? 150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계 처리가 먼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부터 먼저 해야 돼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손실을 얼마? 150만원 있던 거 이해됩니까? 150만원 1500불 하고요. 나머지 그러면 얼마가 모자라요? 25만원 남죠? 그 25만원이 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250불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달라지는 게 어떤 게 달라지는가 하면 이렇게 자본 항목들은 매년 연결이 돼요. 그래도 자, 요게 없었더라면 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150만원이 맞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얼마 있었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현재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150만원이 있었잖아요. 있었으니까 이거부터 이익본 돈에서 150만원 떨어버리고 상계 처리해버리고 나머지 25만원만큼이 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정과목들 중에서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이런 계정과목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 들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감자 주세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고구마 주가, 감자 주가 하면 감자 달라 그랬죠. 여기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감자 차익, 두 번째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거 반대 계정이, 반대 계정도 적어 볼게요. 뭐 감자 차손,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처리가 되어줘야 돼요. 이게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들이 다 자본 항목들 계정 과목이에요. 그나마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출제자는 이 문제, 6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출제자는 이 문제를 신경을 많이 써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야 된다?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조금 전에 175만원 생겼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총계정원장에서 반대계정인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얼마 있는가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니면 실수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더. 이런 계정 과목들은, 요게 자본잉여금인가 들어보셨습니까? 자본잉여금이에요. 이게 자본조정입니다. 자본조정. 아무튼 요 계정 과목들이 답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반대 계정을 조회를 해야 됩니다. 조회해서 그만큼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를 적으셔야 된다는 거, 그게 핵심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 선생님 6번 문제는 도저히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내 능력을 벗어났습니다. 이러신 분은 있을 수 있어요. 전산액이 1급에 뜨는 이게 거의 안 나와요. 이게 전산 한 세무 2급 정도 되면은 결산에도 놓습니다. 요거는 결산에 놓겠죠. 세무 2급에 뜨는 결산에 이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도 세무 2급에는 나와요. 하지만 회계 1급에 뜨는 회계 1급만 내 합격하면 된다 하시는 분은 이 문제 하나 넘기셔도 뭐 좋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이해가 된다. 예, 고맙습니다. 이해가 된다. 1번, 예, 고맙습니다. 세무 풀 때도 아주 유리합니다. 2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요거 하나 버리시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단, 세무 치실 분은 이거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실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오늘 이게 안 되시면 다음에 세무 문제 풀 때 또 나와요. 그때 또 넣으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 되겠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자본 항목의 계정 과목이 선택이 되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상대 계정을 조회한 후, 상계입니다. 상계에 처리해야 한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 문제에서 핵심은 요겁니다. 지금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항목입니다. 이게 자본 항목이에요. 그래서 자본 항목, 여기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방금 나왔잖아요.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 뭐 반대 계정. 요놈의 반대 계정이 뭐가 될까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되겠죠. 요거 반대 계정, 반드시 반대 계정을 조회를 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 상계 처리해줘야 됩니다. 요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고요. 출제자가 물어본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6번 문제는 전산에게 1급 문제로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최 100문제 중에 상위 1, 2, 3등 안에 드는 그런 어려운, 전산에게 1급 기준으로는 1등, 2등, 3등 안에 들 만큼 어려운 문제가 맞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하지만 전산 세무에 나왔다. 그러면 뭐 평범한 문제, 평범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평범보다는 조금 어렵고 전산 세무 이급에 나왔다. 이러면 나올 문제가 나왔다.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아무튼 알아주시면 참 고맙겠고요. 안 되시면 하나 넘어가시는 것도, 급하신 분은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전산에게 1급에 뜨는 이런 게 잘 안 놉니다. 세무에는 이렇게 자주 나와요.
세무 하시는 분은 나중에 또 세무 문제 풀다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반 등표 6번까지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요거 입력도 한번 해볼까요?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짜가 12월 8일이네요. 12월 08일. 차변 3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의 얼마? 1501호 뿔뿔. 다음 대변 4번 자기주식이네요. 자기주식이 얼마? 1325만원. 1325만원. 그리고 대변 4번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 처분 손실 150만원. 1500 뿔. 그리고 대변 4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겠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2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2번 하겠습니다. 1번 선생님 6번 문제 내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 버리세요. 2번 알만 할 것 같은데요. 예, 노력해서 알아주시면 도움 됩니다. 3번 나는 세무이급 칠 건데 이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세무이급 문제, 기출문제, 이런 문제, 유사한 문제가 몇 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익히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안 되는 거 한 개를 악착같이 할 이유는 없어요. 일단 알고 있는 거 확실하게 맞추고요. 할 만한 것부터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되돌아서 보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이 문제는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한번 보겠어요.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세 처리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핵심적인 단어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어요. 자, 7월 17일이네요. 7월 17일 강남 부동산으로부터 본사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첫 1억 2천이네요. 1억 2천에 매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1200만 원은 보통 예금 주고 나머지는 5개월 후에 주기로 했다. 안 좋네요. 자, 출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요까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다? 전자 계산서입니다.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왜? 계산서는 뭐에 한해서 주고받는다더라? 면세. 지금 이 돈 주는 내용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면세란 말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출발. 첫 번째 돈 주는 거니까 매입입니다. 자, 부가세 줬나요? 자, 이게 문제. 부가세란 말이 없죠? 아니요. 아니면 불공사유인가 물어보면 안 됩니다. 뭐 받았습니까? 계산서. 계산서는 뭐에 한해서 주고받는다더라? 면세. 그래서 매입이면서 면세입니다. 누구한테 샀습니까? 강남이한테 샀고. 전자 맞죠? 전자 맞고 붕괴는 할 수 없네요. 붕괴할 수 없고. 자, 다음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한번 봐요. 이 내용은 땅 사고, 토지 사고, 뭐 돈 주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뭐 토지 사고, 토지 구입하고 돈 주는 내용. 구체적으로 토지 얼마짜리 120 뿔뿔 구입하고 자, 1200만 원 줘야 되는데 120 뿔뿔은 뭘로 주고? 보통 예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돈 안 준대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게 뭐 핵심적인 말이나 이런 거 없네요. 돈 안 줬으니까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지금은 미지급금이죠. 따라서 토지는 계정과목이 토지입니다. 120 뿔뿔. 그리고 보통 예금 줬죠. 보통 예금 얼마? 12 뿔뿔. 그리고 나머지는 돈 안 줬네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지금은 뭐 미지급금. 돈은 나중에 입력될 거니까 할 거고 팀짜고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이며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네요. 미지급금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강남이. 그렇죠. 그럴 필요 없고 구분은 3번, 4번. 붕괴는 몇 번? 3번. 혼합이 되겠습니다. 혼합. 자, 요 내용을 입력하러 한번 가봐요. 7월 17일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죠? 메인 매출 전표. 7월 17일입니다. 0717. 자, 유형. 자, 매입입니다. 매입이면서 면세. 여기 나와 있죠? 53번. 그래서 요거 53번 선택, 요거 아니고요. 요거 매입 면세 53번. 요거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53번. 품목, 뭐 토지 할까요? 토지. 수량단가 필요 없고요. 공급가 1200뿔뿔. 1억 2천. 됐고, 그래처는 누구였습니까? 강남이.
됐고요.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몇 번? 3번. 하단 문계 차빈이 토지죠. 토지 201번 됐고요. 대변 답은 보통 예금 줬죠. 보통 예금이 얼마? 1, 2, 뿔뿔. 나머지 대변 4번 미지급금 253번. 나머지가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뭐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무엇이 되겠다? 면세. 출제자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나머지는 뭐 평범한 거기 때문에 전산에게 2급 정도만 통과되시더라도 이 문제는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매입 면세라는 거. 이것만 정확하게 맞추시면 나머지는 뭐 틀릴 이유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거 차변 대변 자리 바꾸는 거는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 의외로 잘 틀려요. 이런 것도 외상 매입금으로 잘 합니다. 이런 거는 모든 문제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다음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넘어가기 전에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무엇이다? 전자 계산서. 이게 문제를 읽는 순간에 눈에 확 들어왔어야 됩니다. 1번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어요. 2번 대한무역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자,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있네요. 뭐 있습니까?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구매확인서니까 이게 무엇임을 알 수 있겠다? 영세. 영세 기억나십니까? 신용장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되면 영세가 되겠죠. 본대 매입매출전표는 위에 있는 첫 번째 내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품 전개를 3,000만 원에 납품하고 뭐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 중 3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줬네요. 이거 뭐예요? 배서 받았네요. 배서. 우리 배서 양도 넣으면 뭐가 된다들 항상 받을 어음이 되고 두 번째 배서 양도 되는 것은 그렇죠. 반드시 또 걸어줘야 되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은 뭐 파는 거니까 매출입니다. 첫 번째 뭐 부가세 받았나요? 자, 아니요. 자, 왜 부가세 안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부가세 받았나요 하더니 바로 아니요 해버렸습니다. 제가 왜 부가세 받았나요를 아니요로 바로 해버렸을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뭐 영세율이잖아요. 영세율은 부가세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요로 해버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 안에는 부가세에 관련된 단어가 단 한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히 아니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팔 때는 뭐 발행해 준노? 발행해 줬나요? 물어봐야 됩니다. 뭐 발행해 줬습니까?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뭐?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맞아요?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영세. 자, 이렇게 우리가 입력하다가 선택됐을 때 영세가 선택됐을 때는 다시 한번 더 문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이 있는지 구매 확인서, 신용장,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수출이에요. 이게 신용장, 구매 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수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있는지는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이게 영세인데 수출하는 사람 많아요. 특히 수출인데 영세로 하는 사람 바글바글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반드시 그래서 잘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이나 영세가 선택될 때는 꼭 뭐 이것들 구매 확인서가 있는지 신용장이 있는지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대한이한테 팔았죠. 대한이한테 팔았고요. 전자 맞네요. 맞고 붕괴할 수 없고. 자, 이거는 뭐예요? 제품을 납품했으니까 뭐 제품 팔고 돈 받는데요. 구체적으로 제품 얼마짜리 팔았나요? 3,000만 원에 30뿔뿔 팔고 3뿔뿔은 보통 예금으로 받고 자, 그러면 27뿔뿔은 배서 양도 받았네요. 이렇게 되고요.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이 되겠죠. 30뿔뿔. 보통 예금은 보통 예금이죠. 예금 얼마? 3뿔뿔. 배서 양도는 항상 무엇이 된다 그랬다? 받을 어음이라 그랬죠. 27뿔뿔. 게임차고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 예금 좋죠.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네요. 들어온 놈이 어디에? 차변. 들어온 팀이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견해 과목 하나 있죠. 받으름. 이 받으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명보가 발행했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였습니까? 대한이한테 지금 거래하고 있잖아요. 거래처가 다를 때는 반드시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이게 뭐 명보.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는 틀리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번 틀릴 확률이 있는 거 영세 이거 안 적어서 틀릴 확률이 있고요. 2번 요겁니다. 명보 이거 거래처 안 걸어서 틀립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 제품 매출 틀리는 사람 빵명입니다. 보통 예금 틀리는 사람 빵명이에요. 틀릴 수가 없어요. 이 틀리 대안이 틀리는 사람 빵명입니다. 전자 틀린 사람 빵명이에요. 붕괴 틀린 사람 빵명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영세 틀릴 확률이 있고요. 이거 그래서 안 그래서 틀립니다. 이 두 가지밖에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입력하러 가요. 붕괴는 3번입니다. 자, 7월 25일이네요. 0725. 자, 매출이벤터 영세가 되죠? 매출이벤터 영세니까 이거 12번이 되겠네요. 12번. 자, 요거 하고 오니까 12번 치니까 밑에 뭐 빨간색 나왔죠? 나중에 이 긴 파랗게 긴 막대기가 생기면 그때 밑에 거 선택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화면은 입력하면서 항상 화면 전체를 보시면서 입력하셔야 돼요. 품목 뭐 제품 할까요? 제품 매출 안 적어도 돼요. 금액 공급가가 3천만 원이었죠. 3000. 누구한테 당연히 없고요. 누구한테? 대한이한테 팔았네요. 됐고 전자 맞으니까 1번 보세요. 자, 여기서 전자 맞으니까 1번 치니까 어때요? 이때 이렇게 파랗게 꺼지잖아요. 이때 요 밑에 거 선택해줘란 말입니다. 선택해줘야 돼요. 자, 요거 찍고 자, 요 중에서 맞는 거 선택하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 선택돼야 된다? 3번. 이는 이 화면에만 들어오시면 누구나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선택하고 확인. 이거 잘못 선택해도 0점입니다. 이거 잘못 선택하셔도 0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붕괴는 몇 번? 3번. 자, 대변에 제품 매출은 맞았고요. 차변하면 되겠네요. 3번. 보통 예금이죠. 103번. 얼마? 3뿔뿔. 그리고 또 차변 3번. 받을음이죠. 받을음 110번. 자, 그런데 대한무역이 아니죠. 요게 누구였습니까? 명보. 그래트를 꼭 바꿔줘야 됩니다. 명보. 이렇게 바꾸시고 그리고 확인하러 갑니다. 이것도 확인 한번 해봐요. 매입 매출 전표 확인하는 요령입니다. 날짜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거 맞고요. 매출 이거 빨간색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요거 영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가 부가세 확인해야 되고요. 거래처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전자 붕괴 확인하셔야 되고요. 대변 제품 매출 요거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특히 지금은 무엇을 요놈이 더 중요하죠. 요거 빨간색 나와 있는 거 명보 요거 지금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것과 이 두 가지가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됩니다. 이번 문제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뭔 말인가 한번 봐요. 8월 5일 금강상사에 자 지금 보니까 제품을 판매하잖아요. 판매하는 거는 어려운 게 없어요. 판매는 거의 안 틀립니다. 매입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과 매입이 있으면 매출에는 30%의 신경을 매입에는 70%의 신경을 써야 돼요. 틀리면 주로 매입이 틀립니다. 매출보다는 다음의 전자 대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네요. 뭐 틀릴 이유가 없겠네요. 대금은 7월 5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동사가 발행한 약속금으로 받았다. 받았네요. 출발.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네요. 파는 거니까 뭐가 될까요? 매출. 첫 번째, 부가세, 매입이든 매출이든 무조건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받았나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나와 있겠죠. 여기에 보니까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네요. 받았네요. 세액을 보고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자, 그리고 팔 때는 불공 이런 거 없죠? 없습니다. 뭐 발행해줬나요? 발행해줬나요? 뭐 발행해줬습니까? 세금 계산서. 그래, 매출이면서 뭐가 된다? 과세. 누구한테 팔았는가 한번 볼까요? 금강이한테 팔았네요. 금강이. 그리고 전자 맞죠? 전자 맞고. 붕괴는 알 수 없네요. 붕괴는 알 수 없고. 이거 간단하네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제품 팔고 돈 받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제품 구체적으로 얼마? 20뿔뿔과 부가세 얼마? 20뿔뿔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있다 그랬죠? 계약금 먼저 받은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밑에 나와 있겠죠?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얼마?
계약금 요거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먼저 받은 거 있답니다. 나머지를 어음으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금강상사한테 받았다 그랬잖아요. 회사 이름이 있으니까 이거 뭐 그랬죠? 원장을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200만 원 맞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죠? 원장에 가서 자 매달 1월부터 8월 5일까지네요. 01월부터 8월 5일이었습니까? 5일까지 계정가복은 먼저 받았으니까 선수금이 되겠죠. 먼저 받는 거니까 먼저니까 선 계약금 먼저 받았으니까 선 수 돈이니까 금 선수금 됐고요. 그랬죠는 누구였습니까? 금강이 요거 금강이 금강 금강상사 이렇게 1080 했더니 자 여기 보십시오. 나와 있죠. 이렇게 계약금 먼저 받은 거 뭐 이렇게 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저는 혹시나 싶어서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 보십시오. 자 계약금 먼저 받은 나머지를 했으니까 나머지 받았다 했으니까 으로 2천만원 받았고 그럼 요 돈이 뭐란 말입니까? 계약금 받은 것 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먼저 받은 얼마? 이뿔뿔 빼고 이뿔뿔 빼고 차감하고 차감하고 나머지 2020뿔뿔을 무엇으로 어음으로 받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뭐 여기에서 핵심적인 말을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별 문제 없고요. 요거네요. 어음. 어음이 놓으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첫 번째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죠. 제품 받았으니까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 누가 발행했습니까? 남. 따라서 이거는 뭐가 돼야 된다? 110번 받을 의미 돼야 되겠네요. 출발 한번 해볼게요.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얼마? 20뿔뿔 부가세 받았죠? 부가세 받는 거는 숫자가 놉니다. 예수금 얼마? 2뿔뿔 그리고 계약금 먼저 받았으니까 선수금이 되겠네요. 얼마? 2뿔뿔 다음 나머지 받았죠? 의미 뭐? 받을 의미 되겠네요. 20뿔뿔 이렇게 되고요. 팀자고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제품 매출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회사 제품이 나갔죠? 나갔으니까 제품이 어느 변? 대변에 오면 되겠네요.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항목 두 가지 있네요. 선수금 이거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금강이 받을 의미 이거 누구한테 받았어요? 금강이 금강이한테 나중에 돈 받아야 되죠. 거래처 적을 필요 없고요. 구분은 3번 4번 분괴는 3번 혼합하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도 입력하러 갑니다. 여기 대금 7월 5일로 또 나와 있네요. 그죠? 7월 5일이니까 일반전표 7월 5일날 들어가도 조회 가능했겠습니다. 아무튼 8월 5일날 입력하러 갑니다. 0805 매출이 멘터 과세니까 몇 번이다? 11번 이게 나와 있죠. 품목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을 하랍니다. 됐고 공급가 20뿔뿔 부가세 200만원 확인하시고요. 그래트는 금강이네요. 금강 아이고 금강 금강 전자말이니까 1번 분괴는 몇 번? 3번 자 대변에 제품 매출 2천만원에 부가세 예수금 200만원 대변은 맞았고요. 자 몇만 하면 되겠네요. 3번 선수금 선수금 259번 얼마? 2뿔뿔 그리고 차변 3번 받을 의미 되겠죠? 110번 얼마? 2천만원 그렇죠. 바꿀 필요 없고요. 자 이름으로써 엔터 자 여기 한번 더 치고요. 요렇게 입력은 다 끝이 났고요. 자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 날짜 빨간색 매출 그리고 과세 확인해야 됩니다. 공급가 부가세 확인해야 되고요. 거래처 확인해야 되고요. 전자 붕괴 확인 붕괴는 뭐 확인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각 계정 과목들과 돈 입력이 끝나면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됐네요. 여러분으로서 3번은 마무리 있는데요. 3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요거 7월 5일 수령한 계약금 이 돈이 얼마인가 찾는 거 요거는 저는 그레츠 원장에서 찾았는데요. 이거 일반전표에서 7월 5일 날 들어가면 있겠네요. 제가 날짜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7월 5일 날 일반전표 7월 5일 날 0705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0705일 날 들어가니까 뭐 선수금 금강상사 나와있죠. 계약금 수령 나와있고요. 이 금액이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오른쪽에 나와있습니다. 200만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하시는게 좋은거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아주시고 뭐 나머지는 이 문제에서는 큰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는 것은 별 내용이 없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